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비율로 보면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코로나19는 다시 위기 상황을 맞아 일상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 처벌하려면 처벌하시고 행정명령은 뭐 받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내야 된다면 내겠습니다. 영업할게요.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다행히 강행은 안 했는데 거의 그분들도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또 과거 역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왔고 이 감염 특성에 달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개편하고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따라가지 정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반발을 일으킨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점에 있어서도 매우 좀 안타깝고요. 한 가지 이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것이 있는데요. 이 지금은 말씀드려도 결국은 방역에 초점 맞춰야 되고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 의해서 근거 기반으로 모든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방역 정책과 실행 방침에 있어서 정치적인 혹은 이런 방역 과학적 근거 이외에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사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K-방역이라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K-방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3월 17일경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온 말이고요. 뭐 외국과의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국이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뭐 K-뷰티, K-푸드, K-컬처에 빗대어서 K-방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K-방역이 정치적 구호입니다. 예. 방역과 관련된 과학적인 평가와 근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논의는 나중에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의 어떤 이런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역이 코로나19 종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평가하고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는 자체가 과학계에서는 전혀 K-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어느 나라의 특정 방역 상황을 놓고 모델화하거나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K-방역 용어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의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서 자꾸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학계나 의료 전문가분들은 우려하고 있고 이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서 앞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동찬 기자는 현장 취재하면서 또 의료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 김지실 간호사가 지금 현재 의료진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진들의 현장 분위기는 우리가 K-방역이라는 것의 성과는 그분들 의료진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낸 성과라고 그렇게 되게 힘들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 예, 예. 제 생각에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일상을 회복했을 때 분명히 전문가들과 정부,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 다음에 감염병이 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당황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